명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요리 조자미상 1970년 211페이지 이고요. 원문 재료 명태 3마리, 쌀 700g, 참기름 10g, 간장 30g, 마늘 2쪽, 파 1뿌리, 다갈 1개 만드는 법. 1. 명태를 방망이로 두들겨서 뼈를 추려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굵직하게 찢어놓고 2. 깨끗이 씻어놓은 쌀과 함께 참기름을 붓고 볶다가 물을 부어 끓여서 먹을 때에 파를 썰어 놓고 마늘 다져 놓고 간장을 두고 다가를 풀어 놓고 잘 섞어서 사발에 퍼담고 김치와 함께 올린다. 번역문 재료 명태 3마리, 쌀 700g, 참기름 10g, 간장 30g, 마늘 2쪽, 파 1뿌리, 달걀 1개 만드는 법. 1. 명태를 방망이로 두들겨서 뼈를 추려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굵직하게 찢어 놓는다. 2. 깨끗이 씻어놓은 쌀과 함께 참기름을 붓고 볶다가 물을 부어 끓여서 먹을 때에 파를 어슷 썰어놓고 마늘을 다져놓고 간장을 두고 달걀을 풀어놓고 잘 섞어서 사발에 퍼담고 김치와 함께 올린다. 조리법 1. 명태를 방망이로 두들겨서 뼈를 추려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굵직하게 찢어놓는다. 2. 깨끗이 씻어놓은 쌀과 함께 참기름을 붓고 볶다가 물을 부어 끓여서 먹을 때에 파를 어슷 썰어놓고 마늘을 다져놓고 간장을 두고 달걀을 풀어놓고 잘 섞어서 사발에 퍼담고 김치와 함께 올린다. 조리기 방망이입니다.